일요일 사업 설명회 진행을 맡은 오산탑 센터 샤론 로즈 마스터 장하영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일요일임에도 이렇게 불구하고 애터미를 알아보고자 또는 함께하고자 하시는 사장님들 반갑고 환영합니다. 오늘 사업 설명이 잠시 후에 있을 텐데요. 오늘 사업 설명 해주실 분은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일하셔서 지금 현재 연봉 1억 이상의 리더스클럽에 입성하시고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수많은 멤버십을 형성하고 계신 네, 강사님이십니다. 네. 스타마스터 이양수 네 스타마스터님을 모시고 사업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애터미 화백 스타마스터 이양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림을 잘 그리는 화백이 아니고요. 팡팡 놀아도 어디선가 수입이 계속 나오는 화려한 백수입니다. 예, 또 그림 잘 그린다고 또 저에게 그림 그려달라 그러시면 안 되고요. 예, 저는 애터미를 한 지 7년 지나고 있고요. 애터미를 하기 전에는 인쇄사업 기획 판촉 기획사를 운영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처음에는 너무너무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이제 시대가 계속해서 변하잖아요. 예, 저는 그것이 한 평생 잘 될 줄 알고 안일하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나오면서부터 제 고객이 스마트폰 쪽으로 다 옮겨가면서 위기를 맞게 됐어요. 그때 제가 다른 사업을 또 해보려고 알아봤지만 마땅히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나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친구가 조그만 치약,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오랄케어 세트 있잖아요. 3,000원짜리 그 치약을 선물을 하는 바람에 제가 그걸 써봤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좋아서 이 치약을 한번 팔아보려고 찾았던 게 오늘 같은 이 세미나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어떻게 해서 애터미 사업을 하게 됐는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아볼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계시지만 오늘 하루 들어가지고 다 할 수 없으니까 오늘 들어보시고 정말로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게 될 건지 안 될 건지 생각해보고 또 알아보고 여러 번 알아보셔가지고 이거 할 수 있겠다 하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애터미 창업을 해보시는 거예요. 창업. 그냥 친구 따라 강남 온 게 아니고 저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는 건지 오늘 저와 함께 같이 창업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설명 포인트를 들고 나왔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처음에 여러분들이 저나 마찬가지고 제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볼 거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 애터미 창업을 한다. 그럼 애터미 회사를 알아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보려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내가 정말 선택할 만한 회사인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선택의 기준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회사를 보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회사 소개를 할 거예요. 회사 소개 그리고 애터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지 수익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 왜 애터미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릴 것입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자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돈을 이렇게 벌려고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이 돈이 흐르는 방향이 있어요. 네 곳으로 흐르는데 어디로 이렇게 흐르는지 사업 운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엠플로이 이것은 누군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곳으로 내가 들어가서 나의 노동력과 시간을 투자해서 급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고용자가 되는 거죠. 피고용자. 예. 그래서 이제 봉급생활자를 이제 말하는데 이 봉급생활자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일을 하게 되면 바로 수입은 나와요. 그러나 일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평생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점점 나의 노동력은 떨어지고 나이가 이제 들게 되면 일을 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러면 수입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을 하는 동안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그 많은 돈을 평생 먹고 살 만큼 비축을 해놓고 노후를 맞이하게 되면 괜찮아요.
그냥 편안하게 즐기면 살다가 가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봉급을 어떻게 한 달 딱 한 달 쓸 것밖에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두 달, 세 달 주면은 그걸 모아가지고 좀 비축을 할 텐데 비축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1년 12달 일을 했는데 12월 연말에 딱 정산해보면 통장에 좀 얼마 쌓여있던가요? 예, 쌓여있는 분들은 대단히 살림을 잘하시는 분들이죠. 네. 저는 저도 급여 생활을 한 7, 8년 했는데 항상 마이너스예요. 항상 마이너스. 씀씀이가 좋아서 그런지 항상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봉급 생활자로 있다가는 부자는 그냥 집 한 채도 못 사겠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 사장님처럼 저도 셀프 엠플로이 창업을 했어요. 제가 사장이 되면 돈을 좀 많이 벌까 해서 그랬더니 이것도 역시 녹록지 않더라고요. 그전에는 남이 만들어 놓은 직장에서 그냥 내가 편하게 일만 하면 나왔는데 이제는 내가 내 직장을 내가 돈 주고 만들어 가지고 이거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요? 사업장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장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우리 한 30년 동안 했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른 걸 찾아보기 위해서 찾아보다가 이제 애터미 사업으로 전업을 해서 지금 7년째 넘어가고 있고 지금 애터미 사업을 7년밖에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30년 동안 일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할 것이고 하면 할수록 점점 수입은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 소수자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E하고 S, 자 셀프 임플로이드 여기도 결국은 나의 노동력이 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자금과 노동력이 투자가 돼야만이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 비즈니스 오너라든지 이 비즈니스 오너는 내가 정말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직원들을 고용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직원들이 일을 함으로써 나의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시스템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자 I 인베스터 여기는 나의 많은 자금을 투자해가지고 그 돈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쪽 E하고 S 쪽에는 정말 내가 노동을 해서 수입을 버는 반면 여기는 노동을 하지 않고 시스템이 나의 수입을 벌어주는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할까요? 어느 쪽에? 자 한번 오늘 한번 생각해봐요. 예, 대부분이 보면은 예, 저쪽에 좌측에 아마 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쪽은 뭐냐면 예, 가감의 법칙. 내가 한 만큼 늘어났다 또 적게 하면은 줄었다 하는 그 가감의 법칙이 적용하지만 이쪽에는 승수 제곱의 법칙이 적용할 수 있다라니. 그렇지만 여기 또 그 대신에 또 리스크가 커요. 그렇죠? 한번 무너지게 되면 엄청나게 무너질 수 있고 벌게 되면 많이 버는 쪽입니다. 그렇지만 이쪽 안정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완전히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 노동 수입에 그치지 않고 정말 노후를 어떻게 내가 생각한 만큼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시스템 소득을 만드는데 내가 자금이 많아가지고 만들 수가 있는 상태가 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해요. 그러면 그 시스템을 어떻게 내가 이미 잘 만들어진 시스템을 내가 사고 들어가면 좋은데 또 그것도 안 돼. 몇 억 몇십억씩 스타벅스라든지 맥도날드 같은 잘 되어 있는 시스템을 내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만들어진 시스템대로 매뉴얼대로만 하게 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거기도 내가 그 시스템을 살 수 있는 상태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미 잘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내가 그쪽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도 잘 선택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잘못 선택해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네, 많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죠. 그래서 오늘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아보는데 제대로 좀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회사를 선택할 때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냐? 이 회사의 운영자를 볼 때 이 신용도라든지 이분의 실력, 능력을 봐야 돼요. 능력. 이 회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회사를 보니까 신용도도 엉망이고 그 오너도 엉망이에요. 정말 진정성 있는 도덕성이 제대로 돼 있는 분인지 그걸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한 이 회사에서 유통하고 있는 제품이 있는가?
그 제품은 실제로 경쟁력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그 제품이 어디까지 팔려 나갈 것인가, 이것도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이런 거 점검 안 하고 그냥 무턱대고 하나요? 예를 들어서 커피 전문점을 하나 하더라도 가서 커피 맛도 봐야 되고 커피 원가가 얼마며 얼마나 인지도가 있는지 그런 거 알아보실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이 회사에 파는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써보고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파는 제품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재구매가 일어나겠는가? 이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우리 식당을 한다거나 뭘 한다 그러면 단골이 있어야 된다. 단골.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만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제품이 써보고 싸고 좋다, 마음에 든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 제품을 쓸 수 있는 반복 재구매가 되는 그런 제품이라야 된다. 그런 제품은 뭐밖에 없어요? 생필품. 생필품밖에 없어요. 쓰면 없어지는 거. 먹어서 없어지거나 아니면 발라서 없어지거나 닦아서 없어지거나 이런 제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재구매. 자동차 한번 사면 어떡해요? 네, 어떤 분들은 뭐 30년 타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테레비, TV 아직도 안 버리고 계신 분 계셔. 예, 네, 그런 내구재들은 예, 네, 그 장사 되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런 종목들은 한정이 돼 있어요. 한정이. 그렇지만 이 생필품은 한정이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대기업들이 다 이 생필품 시장으로 안정적인 곳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두부 팔고 싶어서 팔겠어요. 콩나물 팔고 싶어서 팔겠어요. 여기에는 안정적인 매출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 네? 자, 다음은 수익 구조. 수익 구조는 얼마나 쉽고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구조여야 돼요. 자, 이런 거 좋게 해놨다고 해서 수익 구조를 무지 어렵게 해놨어. 그럼 회사를 위한 수익 구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를 위한 수익 구조인지 이거를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무점포, 무자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예, 반드시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홍보를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이게 잘 돼 있다고 해도 내가 어디 가서 홍보를 할 건데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믿어주질 않아요. 소비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뢰 있는 데서, 신뢰 있는 곳에서 교육을 해줄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가? 정말 신뢰 있는 곳은 어디냐? 우리가 아닌 제3자, 예, 회사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회사. 회사에서 이 시스템을 주관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애터미를 창업하신 분은 박한길 회장님이십니다. 박한길 회장님이시고 네, 우송대학교에서 예,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원가 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잘할 수 있는 거의 신의 경지에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박한길 회장님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애터미를 창업하시면서 창업 이념으로 내세운 것이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생존이에요. 생존. 그동안에 많은 이런 회사들이 돈을 벌겠다고 비전을 보여주고 나서 2년, 3년, 4년 안에 다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비전을 두고 정말 진입을 했다가 많은 실패를 봐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냐 이거. 사회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이 회사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회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생존이에요. 그럼 생존을 하려면 제일 큰 게 뭐냐면 매출 부분이거든요. 매출. 다른 회사들은 매출이 어떻게 나오냐. 특히 이런 회사들은 매출을 그냥 매출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회사에 대한 매출로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뭐 코인 네트워크라든지 유사수신 같은 그런 회사들. 그리고 누가 봐도 이 제품이 10만원, 20만원짜리밖에 안 되는데 몇백만원씩에 그런 걸로 매출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애터미의 매출은 어떻게 해요? 생필품이에요. 우리가 애터미를 하기 전에도 어디선가 생필품을 썼어요. 뭐 할인마트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썼어요. 거기보다 좋은 제품을, 싸고 좋은 제품을 갖다 놓고 거기와 경쟁을 해서 이겨서 그 매출이 이쪽으로 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출은 순수한 매출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야만이 이 회사가 경쟁에서 이겨서
절대 없어지지 않는 회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피드예요. 지금 세상은 어때요? 뭐 숨가쁘게 바쁘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스피드에 맞춰서 회사가 준비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우리 개인이 이런 시스템에 맞춰가지고 스피드를 따라갈 수 없어요. 개인은 스피드 안에 그냥 내가 전속돼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애터미 같은 엄청난 플랫폼은 그렇지 않죠. 그 스피드를 선도를 하는 거예요. 그 스피드. 그 다음에 균형.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균형은 소비자, 회사, 공급자가 똑같이 동반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 목표는 뭐예요? 고객의 성공. 궁극적으로 우리 다 고객인데 우리가 성공을 해야만이 이 회사가 존립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안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3대 문화가 있어요. 원칙 중심. 원칙 중심. 절대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기만해서는 안 된다. 아, 그 소수는 속일 수 있어도 다수는 못 속입니다. 그리고 잠깐은 속일 수 있어도 오랫동안은 못 속여요.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고 선하게 하는 것만이 최상의 전략이라 이거예요. 동반성장 좀 말씀드렸고 예, 나눔의 문화.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말 소외된 분들한테도 나눠주는. 그래야 애터미에 대해서 신뢰가 갈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애터미는 생존해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업계의 매출 순위는 자, 애터미가 단연 1등입니다. 1등. 애터미가 자, 1위고 한국 아메이가 지금 현재 이제 2위로 이제 처져 있는 상태죠. 지금 수십 년 동안 한국에서 사업을 영업을 하고 있지만 애터미에게 예, 졌어요. 그거 뭐냐? 애터미의 제품이 그만큼 싸고 좋다라는 것을 알고 또 써본 분들이 계속해서 알리는 거예요. 싸고 좋다. 도전적으로 알리기 때문에 많이 팔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품이 좋고 싸지 않다 그러면 누가 알리겠어요? 야, 그거 써봤는데 별로 안 좋아. 너도 애터미 얘기 들었냐? 누가 써봐라고 그랬는데 써봤는데 별로야. 그러면은 그 소문이 또 너무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되게 됐어요. 그렇지만 그 진짜로 제품이 좋고 싸기 때문에 그 소문만큼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애터미 제품은 절대 제품, 절대 가격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절대 제품은 자, 이보다 더 좋은 이 가격으로 이보다 더 좋은 제품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가격, 이렇게 좋은 제품을 이 가격으로는 절대로 살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보다 더 좋은 제품이 있긴 있죠. 그렇지만 그 가격은 어때요? 비싸죠. 비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가격으로 이보다 좋은 제품은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좋은 제품은 이 가격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게 바로 절대 제품, 절대 가격이에요. 그럼 뭘로 증명을 하냐? 예, 이렇게 원가 비중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원가 비중. 예를 들어서 똑같이 만 원짜리인데 그 원가가 얼마나 몇 퍼센트 들어가 있냐? 그거 게임이에요. 똑같이 만 원짜리인데 어떤 거는 원가가 천 원밖에 안 들었어. 어떤 거는 50%, 5천 원이나 들었어.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네, 원가 비중이 높은 쪽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제품이 좋으니까, 싸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아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일반 오메가3에서 이 한 가지만 봐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애터미 오메가3는 3개월치가 19,200원이에요. 하지만 다른 제품들은 한 달치가, 한 달분이 우리 3개월치보다 더 비싸. 그렇죠. 그렇지만 제품은 애터미 제품이 더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걸로 절대 가격, 절대 제품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자, 업계 최초 1억 불 수출답을 애터미에서 또 수상을 했죠. 우리 이 업계에서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수출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어때요? 애터미는 현재 24개국 지금 나가 있습니다. 24개국 나가 있어요. 그쪽으로 애터미 제품을 모두 다 좋다고 해. 그러면서 계속 써. 그게 바로 수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계 최초로 1억 불 수출답을 수상했죠. 자, 그리고 애터미는 2년 연속 일하기 좋은 기업 대상에 또 수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다분히 애터미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만 선정이 됐다라는 게 끝난 게 아니고 이미 이 기관에서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애터미가 이미 사회적으로 성공한 기업, 초인류 기업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여기서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로 또 박한규 회장님이 또 선정이 됐죠. 그러니까 애터미라는 회사는 그냥 단순한 이런 네트워크 회사가 아니에요. 전 세계를 애터미 제품으로 덮을 수 있는 초인류 기업으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다는 그런 인자를 충분히 가지고 태어난 그런 회사예요. 상품을 직접 만져보지 않고도 가상으로 체험해서 볼 수 있는 쇼핑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백화점 1층에 자리 잡은 화장품 코너. 화장품을 사러 온 손님이 작은 모니터 앞에 섰습니다. 고객님 선택해보세요. 마음에 드시는 거. 신기하죠? 네. 이건 아니고 전 밝은 거. 밝은 거. 이른바 AR 메이크업, 증강현실 장치인데 기초부터 입술, 눈화장까지 제품을 직접 발라보지 않고도 자신의 얼굴에 적용해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제 얼굴도 볼 수 있고요. 또 저한테 맞는 색상, 그다음에 색감 이런 것도 할 수 있으니까 새롭네요. 네, 저는 처음 경험이었거든요. 아주 신선했습니다. 훨씬 좀 위생적이고 일단 지금은 다른 거 만지기도 좀 불안한데 이게 있으니까 화장품 사기에 훨씬 더 용이할 것 같아요. 브랜드 매장입니다. 가상현실 기술을 통해 휴대전화 화면 속에 이 매장이 고스란히 들어갔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이 매장은요, 입구 쪽에 이렇게 가방을 뒀습니다. 가상현실 매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똑같은 위치에 같은 가방이 있습니다. 여기 작은 원을 눌러보면 바로 살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매장을 둘러보고 자세히 보고 싶은 부분은 확대도 됩니다. 색감은 어떤지, 소재는 뭔지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크기를 볼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진짜 온 것 같은 느낌도 드니까 그것도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전월 대비 고객 유입량이 130% 이상 늘었고요. 매장을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이 VR에서 보던 거와 많이 유사하다고. 가전제품처럼 커다란 물건을 살 때도 유용합니다. 막상 집안에 들여놓으면 배치가 쉽지 않은데 실제로 이곳저곳 옮기지 않고도 미리 위치를 잡아볼 수 있는 겁니다. 카메라가 인식한 공간 속에서 세탁기 각도도 돌려보고 여기저기 놓아봅니다. 매장에 가지 않고도 귀걸이를 착용해보거나 립스틱을 발라볼 수도 있습니다. 앱에서 선글라스를 고르고 휴대전화 화면을 거울 삼아서 계속 바꿔 써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외출이 줄어들면서 가상... 네. 이와 똑같이 애터미도 스마트 트라이 서비스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의 신체를 사진을 찍어서 전송을 하게 되면 내 신체 사이즈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옷을 콕 찍어서 내가 찍기만 하면 내가 스스로 입어보는 거예요. 똑같이. 그럼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또 다른 거 찍어. 계속해서 여러 번에서 입어보고 마음에 들면 내가 구매를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에다가 내 발을 비춰보고 내가 찍기만 하면 신발이고 100켤레고 1000켤레고 신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매장에 가가지고 한 3켤레만 신어도요. 눈치 보여서 뭐 사실 아유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마음대로 하루 종일 신고 안 사도 돼. 아니, 한 10켤레 신어보고 안 사고 나오면 좀 그렇잖아. 그쵸? 얼마나 좋아. 똑같이. 자. 그리고 솔직히 반지 이런 것도 내가 껴볼 수 있는 거 다 껴보고 마음에 안 들어 안 사도 돼. 상관없어. 이런 스마트 서비스까지 애터미에서는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 아까 제가 스피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스피드예요. 우리 개인이 이거 구축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애터미 같은 대형 유통 플랫폼에서나 가능한 일이에요. 자, 배경에 카메라가 보겠습니다. 기자를 360도로 캡처하더니 3D 가상인물을 만들어냅니다. 화면으로 본 가상인물은 실제 기자 모습과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아, 그럴까요? 크기 조절은 물론 모든 방향에서 볼 수 있어 공연이나 교육 등에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VR이나 AR은 초기 폭발적인 관심에 비해 대중화 속도는 더뎠는데요. 그래서 이런 뭐 VR, AR, MR 하는 것들을 다 합해가지고 XR, Extended Reality, 그래서 확장 현실 세계를 가지고 이제 우리 애터미 비즈니스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XR이 애터미 비즈니스의 메인 툴이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이 Extended Reality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사업에 그러니까 회사에서 주도하는 이 행사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일에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몽상 아바타를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360도 서라운드 카메라로 찍는 그런 이제 작업을 마쳤고 그 아바타를 이제 섬세하게 다듬는 그런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사업 설명을 할 때 제가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애터미에서 이제 다 준비를 해주는데 내가 처음 지금 애터미 제품을 접해보니까 제품 설명도 약간 미숙해. 그리고 사업 설명도 잘 안 돼. 그럴 때 박한길 회장님의 이 아바타가 실제 박한길 회장님처럼 똑같이 생긴 아바타가 다 얘기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러 갈 때 내가 그냥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가가지고 잘 지내냐 이렇게 서로 인사하다가 잠깐 이거 좀 한번 볼래 하고 이렇게 쿵 눌러주면은 알아서 다 얘기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요즘에 너무너무 쉽죠. 예. 이런 서비스까지 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비즈니스 스쿨 4월 1일 지금 시작되는데 이 비즈니스 스쿨은 정말 애터미인으로서 전문가를 양성을 시키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학년부터 2학년, 3학년, 4학년까지 석사 학기 과정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뭐 4년 동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부지런히 하면 얼마든지 빠른 시일 내에 맞추면서 정말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평생을 연금성 소득으로 나면서 3대까지 상속이 되는 일인데 내가 전문가가 되지 않고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애텀에서는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택배 시스템도 말이 많죠. 택배.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제품을 신속하게 안전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또 애터미 택배도 전국에 16개 도시를 또 누비게 됩니다. 이랬을 때 애터미가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신발만 많이 달아지면 되는 거예요. 신발만. 부지런히 만나고 다니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CCM 인증. 자 또 제 인증을 받았죠. CCM 인증을 받는다는 얘기는 소비자를 진정한 소비자를 위해서 이 회사는 경영을 중심을 두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 회사가 소비자를 그냥 도구로 하려고 해서 돈을 벌자는 게 아니라 이 소비자를 성공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사람에게 목적을 두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CCM 인증도 받았고 진정한 소비자를 위해서 노력을 한 회사는 애터미밖에 없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비자 중심 마케팅이라는 것을 증명을 또 해야 되잖아요. 자, 보시면 애터미는 실제로 내가 수당하고 관계없어. 난 그냥 제품이 좋아. 그냥 그 포인트 너나 가져. 막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게 아닌데 사실 모르고. 좀 제발 포인트 좀 받아가면 좋겠는데 너나 가져. 그런 분들이 86.33%나 돼. 그냥 제품이 좋다는 거예요. 제품이 좋아서. 그냥 다른 데는 뭐예요? 예, 52%, 54%. 예. 이렇게 소비자 마케팅이 우리보다 훨씬 낫다라는 얘기예요. 그 뭐냐? 제품이 좋고 싸다라는 것을 여기서 인정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반품률. 1000개 중에서 한두 개 정도 반품 온다라는 건데 그것도 이제 그냥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반품이 온 게 아니고 뭐냐면 그 제품을 만들다 보면 또 에러가 날 수 있어요. 그런 것들 불량품에 의해서 반품이 오는 것이지 마음에 들어 가지고 반품이 마음이 안 들어 가지고 변심해 가지고 반품이 오는 경우는 없다. 거의 없다라는 얘기예요. 정말 천문학적인 거죠. 천 개에서 한두 개 정도. 특히 가장 그 반품률이 많은 게 뭐냐면 신발이나 그 의류가 제일 많아요. 반품이. 왜 입어보고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반품해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생필품이면서 또 고객들이 애용을 해요. 애용을. 이 제품을. 그러다 보니까 반품률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애터미에서는 지금 한 500여 가지 제품이 되지만 그 중에서 제일 잘 팔리는 제품이 다섯 가지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해모임 2위는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그 다음에 3위는 스킨케어 더 페임, 4위는
친생 유산균, 5위는 역시 치약 플러스의 치약. 저는 치약 때문에 이제 사업을 하게 됐죠. 그리고 자, 이 해모임은 원자력 연구원에서 개발했죠. 그리고 이 해모임은 이 NK세를 활성화시키는 복합 조성물이에요. 복합 조성물. 천궁, 단기, 백작약이 이 각각의 이 유효 성분을 추출해 가지고 가장 좋은 배율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해모입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증강시키고 면역력을 증강을 시키는 거예요. 요즘 같은 팬데믹 시대에 우리 면역력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바로 이 해모힘으로 많은 해결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한 원자력 애터미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자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성식품과 화장품류는 한국 원자력 연구원의 기술력이 들어가 있는 홀마 BNH에서 생산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그냥 생활 필수품 먹는 거라든지 이런 거 쓰는 것들은 국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들이야죠. 여러분들 보시면 브랜드 다 알만한 브랜드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제품들을 아주 선정을 해서 집어넣어놨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특히 이 앱솔루트 스킨케어 화장품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능? 우리 피부를 미백이라든지 이 주름 같은 걸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 타겟팅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상까지 해서 트리플 크라운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기능성 화장품을 이런 가격에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우리는 애터미를 아신 분들은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 이 아자몰은 오픈 마켓이에요. 여러분들이 흔히 잘 아시는 쿠, 뭐 만초, 예, 11땡 그런 거와 같은 이게 오픈 마켓인데 거기서 우리가 제품을 소비를 하게 되면 뭐 혜택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렇지만 여기는 혜택을 준다. 포인트 혜택을 다 준다라는 거예요. 그건 내 것만이 아니고 내 회원들이 쓰는 그 포인트까지 다 내가 나한테 인정을 해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이 아자몰을 제가 운영하는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카테고리를 보시면 자 신선식품에서부터 모든 제품이 다 있어요. 지금 거의 8만여 가지 제품이 들어와 있고 앞으로 점점 이 제품은 늘어난 수십만 가지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나는 애터미 회원이고 누구에게 이걸 알린다. 그럼 나는 아자몰을 운영하고 있는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또 오토 서비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연결을 하는 거예요. 자, 야놀자는 숙박업소 플랫폼인데 여기는 숙박업소를 단 한 곳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쪽에서 숙박을 예약을 해. 그래, 야놀자도 애터미하고 런칭이 돼서 제 회원이 야놀자에서 숙박을 예약을 하게 되면 저에게 2%에 대한 PV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호텔도 갖고 있지 않고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데 실제로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요. 그리고 또 아자콘에서 보면은 이런 도미노 피자도 내가 선물할 수 있고 제 회원들이 막 이렇게 특히 여성분들 이런 거 잘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많이 해보지도 않았는데 뭐 아자콘 누구한테 선물했다 받았다 막 그래요. 그러면 실제로 자 도미노 피자를 27,000원짜리를 제 회원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 포인트가 1080PV나 돼 있어요. 그 포인트 저한테까지 온다란 얘기예요. 저는 피자를 하나도 만들지도 않았고 피자 만들 줄도 몰라. 그런데 피자를 팔았어. 포인트가 1070포인트나 붙어 80%나 붙었어요. 자, 이런 거를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가 있냐 이거예요. 대박 아니에요. 그런데도 또 이거를 듣고 또 피자집을 차리러 가시는 분들이 또 혹시나 계시지 않을까. 피자집을 차리실래요? 이 아자몰을 운영을 하실래요? 우리 대한민국에 전체 있는 피자집을 내가 다 운영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홍보만 하면 돼. 예? 아시겠죠? 아, 자, 애터미는 GSGS 전략입니다. 자, 전 세계에서 좋고 싼 제품은 다 런칭을 시킨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전 세계로 다 팔아준다는 거야. GS. 자, 좋고 싼 제품은 애터미를 통한다. 현재 해외 24개국이 진출해 있고, 올해 또 몽골과 우즈베키스탄까지 진출이 오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작년 한 해 우리 글로벌 통합 매출 2조 2천억을 달성했죠. 올해는 3조가 아마 훌쩍 넘을 거라고 우리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항규 회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제 우리는 이 다단계 업체와 경쟁하지 않겠다.
품질 면에서 보나 가격 면에서 보나 할인마트, TV 홈쇼핑 이런 데를 이겨야지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 거기 이겨서 뭐 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유통시장을 석권을 해버리겠다. 왜? PV가 없는 소비는 없애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점점 일자리라든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수입이 되는 쪽으로 몰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PV가 있는 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만 여러분들 한 5년, 10년 후에 한번 보세요. 애텀이 진작 해둘 걸. 애텀이. 아이고 그때 놀지 말고 등산 가지 말고 애터미 사업 열심히 해놓고 이런 후회를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PV가 있는 쪽으로 고객들은 올 수밖에 없어요. 단 천 원이라도 주는 마트가 있냐 이거예요. 마트가. 예? 주긴 주지. 5천 원짜리 쿠폰 주잖아요. 그럼 그거는 자기네 마트에서만 쓸 수 있게 돼 있어. 근데 여기는 현금으로 주니까 내가 아무데나 다 쓸 수 있고 그게 작은 돈이에요. 또 월 1억까지 벌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다. 자, 전 세계 유통의 허브가 되겠다. 예. 모든 좋고 싼 제품은 애터미를 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게 바로 스피드. 그래서 애터미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공을 위한 필수 교육 프로그램을 잘 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커리큘럼이 너무너무 고퀄리티예요. 자, 보면 본사 중앙 집중 시스템을 돌려주고 있어요. 원데이 세미나라든지 석세스 아카데미 이런 그리고 또한 이런 센터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들을 애터미 회사에서 직접 주관하고 이런 센터도 애터미 회사에서 주관한 걸 보고서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오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앙 집중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뢰가 있을 수밖에 없죠. 각각 개개인이 한다 그러면 각각의 패턴대로 하기 때문에 누가 정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아예 딱 정해져 있는 성공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퇴근 후 애터미 어때요? 요즘에 이제 돈 되는 거는 무조건 한다라는 엔잡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부업가들이 정말 안정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퇴근 후 애터미 정말 프로그램 잘 짜져 있죠. 이런 것들을 기가 막히게 돌려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글로벌 멤버를 형성해서 나는 엄청난 성공자로 커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애터미 사업 시작은 너무너무 단순해요. 막 내가 애터미 돈 얼마 투자해가지고 하면 돈 번다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제품을 써보는 거예요. 써보고 좋기만 하면 마트 체인지 하겠죠. 마트 체인지를 해서 제품을 쓰다 보면 수당이 들어오네. 어머나 이게 수당이 내가 지금 받는 게 꼴랑 6만 원밖에 안 받았어. 근데 너는 얼마 받았냐? 나는 200만 원 받았어. 그래? 그러면 기분 나쁘지. 나도 200만 원 벌어야지 하면서 마케팅 알아볼 수밖에 없어요. 마케팅을 알아보니까 이거 누구나 성공할 수 있겠네. 나도 그럼 할 거야. 해가고 저 같은 사람은 그래서 해서 비즈니스 파트너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잘 쓰고 여러분이 제품을 사랑하고 쓰고서 얘기만 하시면 안 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전 세계 소비자가 나의 파트너로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그렇지만 부지런히 알리고 또 알리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오로지 소비자를 성공시키는데 모든 노력과 과감한 투자를 한다는 얘기예요. 소비자를 성공시키는 회사는 애터미 회사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이것만 알아도 애터미의 멋진 창업자가 되시겠죠. 예. 자, 그러면 수익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 구조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쉬워야 된다. 그리고 누구나 성공할 수 있도록 공정해야 돼요. 공정해야 돼. 그리고 이 회사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회사가 되려면 이 수입 구조 균형이 맞아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공자가 되고 또 성공자가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플랜인가 아닌가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애터미 수입 구조 장점 뭐냐면 두 그룹의 바이너리 구조입니다. 그리고 진입비가 없어요. 우리는 진입비가. 진입비라는 거는 뭐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좋은 제품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당신이 돈을 벌려면 일정 금액의 제품을 사가지고 돌아야 된다. 그게 바로 진입비예요. 그렇지만 이 진입비를
애터미는 두지 않아요. 왜? 제품이 좋고 싼데 굳이 뭐하러 강매를 하냐. 이거 강매를 하지 않아도 좋고 싸기만 하면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수익고려가 회원 가입하기가 쉬운 거예요. 회원 가입하기가 쉬워. 가입비도 없고 진입비도 없어. 예를 들어서 이 진입비는 뭐냐면 돈을 벌기 위한 수단, 하나의 기회를 사는 건데, 자, 600만 원을 투자하게 되면 당신한테 1800만 원이라는 코인을 주겠다. 그러면 실제로 보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600만 원 놓고 1800만 원 버는데 그거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돈은 찾을 수가 없어. 통장에는 계속 쌓여가. 6천만 원을 넘어 1억 8천을 주니까. 근데 현금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현금화를 언제 된다고 거기서 계속해서 얘기해요. 상장이 돼가지고 나중에 현금화 된다. 근데 그때 가면은 어떻게 회사는 잘 아시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진입비 있는데 여러분들이 절대 눈 돌리면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제품을 파는데도 진입비가 있습니다. 500만 원, 1000만 원 있어요. 그런데 가시면 안 돼요. 왜? 나는 사실 1000만 원어치 사고 돈 번다고 하니까 할 수 있지만 친구한테 가서 1000만 원어치 사고 너희 사업하자 그래 보세요. 누가 하겠나? 매월 그런 사람을 한 사람, 두 사람씩 어디서 데리고 오실 거냐 이거요. 못 데리고 와요. 그 애터미는 그런 게 없으니까 회원 가입만 하면 돼. 가입하는 것도 휴대폰하고 생년월일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인증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쉽다. 그리고 이 가입비가 없는 이유는 그 소비자는 순수한 소비자. 그리고 가입을 한 이유는 나로부터 누구 회원인지 그걸 알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 회원이 있어야 내가 포인트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진입비 있고 월간 유지비는 뭐냐. 자,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수입을 받아가려면 매월 일정 금액의 제품을 사야 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걸 사지 않으면 탈퇴돼버려. 없어져버려. 그러면은, 자, 내가 사업하는 사람인데 매장만 있어요. 손님이 하나도 없어. 어디서 매출이 일어나겠어요?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내 회원이 하나도 없는데 매출이 어디서 일어나겠냐 이거예요. 유지비가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소비자한테 가가지고 야, 너 친구한테 가가지고 내 회원인데 매월 너 4만 원어치 안 사면 회원 없어진다? 4만 원어치 살래? 그러면 응, 알았어, 사주죠. 네. 나는 몰라 그런 거. 그 냅둬 그냥. 그러면은 어떻게 탈퇴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소비가 하나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단 소비는 어디서 일어나?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 나처럼. 그런 분들한테 소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제품 사다가 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는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쉽다. 그리고 회원을 등록하는 데서 무한 단계로 대수가 없어요. 다른 데는 대수가 있는, 예를 들어서 1대 2대 8 회원이 사는 거는 포인트로 인정이 안 씁니다. 그리고 또한 포인트가 작아져. 내가 받는 포인트가 점점 작아져.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마지막 그분이 이 매출을 이렇게 나한테 포인트가 인정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도우려고 해도 나한테 이득이 된 사람만 도우지 이득이 되지 않는 사람은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애터미는 무한 단계이기 때문에 하시겠다고 하면 길을 쓰고 돕잖아요. 그리고 글로벌 원마케팅. 전 세계의 회원을 나의 회원으로 모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무한 단계에다가 글로벌 원마케팅은 진짜 꿈의 마케팅이에요. 꿈의 마케팅. 예를 들어서 저하고 저희 스폰서님하고는 대수가 100대도 넘게 차이 날 거예요. 100대도 넘게 차이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하고 함께 파트너십을 이룰 수 있다는 거는 대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성공을 해도 누군가 사업을 해도 나하고 다 같이 파트너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추천인 제도가 없어요. 추천인 제도. 이 추천인 제도는 정말 뭐냐면 능력 있는 사람은 진짜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회원을 등록을 시켰어요. 추천해서 등록했어요. 특히 이제 추천인 제도가 있는 데는 진입비가 있어요. 근데 추천을 못하는 분들은 어때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추천을 많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추천을 잘하는 사람은 다 추천을 성공을 했으면 추천을 못하는 분들은 이렇게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나가 있고 이분이 정말 별이고 추천을 잘했어요. 그런데 내가 추천한 사람이 이분이 추천을 못해. 그렇게 되면 이분 수입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거의 없어. 그런데 이분은 추천을 많이 하니까 성공을 해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추천인 수당이 없다는 얘기는 자 나로부터 있는 회원은 모두 다 전체 다 내 회원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등록을 했든지 위에 먼저 하신 분이 등록을 했든 그 다음에 이 파트너가 등록을 하든 모두 다 내 회원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추천인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그저 그래 누구 데리고 올 사람도 없고 제품도 못 팔아 그렇지만 잘 있기만 하면 여기에서 누군가 정말 제품도 잘 전달하고 초대도 많이 하실 수 있는 분이 나오기만 하면 이분이 있는 실적 모두 다 나한테 인정을 받기 때문에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히 이런 회사들은요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수당의 꽃은 추천 수당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또 그걸 듣고 수당의 꽃은 추천 수당이라고 또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꽃을 못 피우신 분들은 어떻게? 다 집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돈 안 되는데 누가 하냐고요. 돈 안 되는데. 저도 지금 7년, 8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지만 돈 안 됐는데 돈 안 되면 일하겠어요? 안 하죠. 벌써 가버리지. 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애터미는 수당을 받는 것은 나로부터 내가 제품을 쓰다 보면 30만 포인트가 되는 점이 옵니다. 그러고 자 좌측 그룹, 우측 그룹, 우리 무한단계 글로벌 원마케팅이니까 여기에서 쓰신 분들이 도대체 얼마나 쓰냐 매일매일 정산해요. 컴퓨터가 정산해서 자 좌측 그룹, 우측 그룹이 30만 포인트만 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6만 5천 원의 수당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일일 정산은 무한 누적으로 자 좌측 그룹 우측 그룹 두 그룹을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그룹이 커질 수도 있어요. 그럼 커진 그룹은 이미 30이 돼 있는데 작은 그룹은 30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기간이 있다 보면은 다 싹 그 포인트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간이 없으니까 이쪽이 아무리 빨리 30만 포인트가 돼 있어도 이쪽이 30만 포인트가 될 때까지 무한 누적으로 포인트를 쌓아준다는 얘기 안 없어지고. 예? 만약에 한 달에 한 번 이거 해야 됩니다. 한 달에 마감합니다. 보름에 마감합니다. 하면은 어떻게 해요? 이쪽이 그동안에 쌓아진 게 다 날아가 버린 그런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일부러 임의대로 작은 쪽을 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필요 없는 제품을 또 사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런 거예요. 그리고 후원수당에 상한선이 있어요. 처음에 등록하신 분들이 이 아래에서 계속해서 애터미 제품이 싸고 좋기 때문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분의 매출은 한없이 올라가겠죠. 만약에 상한선을 두지 않으면 그분이 수당의 전체를 많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적어진다. 그러니까 받을 만큼만 딱 받으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거기까지 수당은 드리는데 더 이상은 안 준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후원수당의 지급 체계를 보면 7개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자, 30만 포인트 대 30만 포인트가 첫 번째 수당이고요. 30만 포인트가 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6만 4,500원의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때 나의 포인트가 30만 포인트가 돼 있어야 되죠. 그리고 회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무한단계 글로벌 원마케팅이기 때문에 회원이 계속 늘을 수밖에 없어요. 자, 70만 포인트 대 70만 포인트가 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12만 9천 원의 수당을 드린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무한 누적이에요. 무한 누적. 여기는 일일 개념이에요. 일일 개념. 1일에 70만 포인트 이상이 넘어대요. 이쪽은 70이 됐는데 이쪽이 50만 포인트밖에 안 됐다. 그러면 30만 포인트로 마무리하고 마는 거예요. 이때 나의 레벨 포인트는 70만 포인트가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회원이 늘어나요. 150만 포인트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28만 5천 원. 그리고 나의 레벨 포인트는 150만 포인트. 또 늘어남에 따라서 240 되면 38만 7천 원의 수당을 받는데 나의 레벨 포인트는 240만 포인트인데 여기서 개인 포인트로는 나의 레벨 포인트는 끝. 더 이상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5천만 포인트까지 이렇게 7개까지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이제 N가로 계산해서 드리기 때문에 이 수당은 언제든지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수당을 많이 받아가는 분 아니 수당을 많이 받는 수당을 받는 분이 많으면 이 엔가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좀 적으면 엔가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직급 체계도 역시 7개 직급 체계가 있습니다. 세일즈 마스터부터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있는데 첫 번째 직급 세일즈 마스터는 좌측에 우측 예, 좌측 그룹과 우측 그룹이 보름에 15일이에요. 15일. 1일에서 15일, 16일에서 마일 사이에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가 되게 되면 세일즈 마스터라고 합니다. 그 250만 포인트가 뭐냐? 네, 이 회원들이 쓰는 포인트를 보름 동안에 총 집계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250만 포인트가 된다. 그러면 아 이분은 세일즈 마스터 그래가지고 후원수당, 직급수당을 드리는데 약 100만 원 정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보름이 또 오겠죠. 15일까지 16일에서 만일 사이 또 이렇게 이 회원들이 많아가지고 자연스럽게 올라온다. 그러면 이분은 이제 오토 세일즈 마스터 그래가지고 월 200만 원 이상의 연금성 수입을 받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 회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포인트가 미진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지런히 알리고 알린다고 하면 그 포인트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함께 도와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직급으로 상승을 하는데 나 같은 세일즈 마스터가 좌측에 두 명, 우측에 두 명, 뭐 미국에서 나오나 중국에서 나오나 아무 데서나 나오기만 하면 모두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일즈 마스터 두 명씩 나오면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됩니다. 그리고 샤론 로즈 마스터는 또 다이아몬드 마스터 좌측에 두 명, 우측에 두 명 이렇게 나오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타 마스터는 똑같이 좌측에 두 명, 우측에 두 명, 샤론 로즈 마스터가 나오게 되면 스타 마스터가 되는 거죠. 노엘 마스터 역시 스타 두 명씩 이렇게 나오면 되고, 자 크라운 마스터 역시 노엘 마스터가 양쪽에 두 명씩, 그다음 임페리얼 마스터도 이렇게 되면 승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일즈 마스터에서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7개 직급이 있는데 더 이상 직급이 없죠. 그러면 이제 임페리얼 마스터에서 더 이상 갈 직급이 없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안정적인 고수익자가 되면서 균형 잡힌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자, 그래서 또 특별 프로모션이 있죠. 4월 16일부터 말일 사이부터 이제 스타트가 되는데 올 12월 2차까지 이 특별 프로모션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나로부터 보름에 250, 250을 해야 세일즈 마스터가 됐는데 이제는 150만 포인트, 150만 포인트 이 그룹에서 일어나기만 하면 세미 세일즈 마스터, 반매사라고 해가지고 이 특별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특별 보너스로 플러스 마이너스 20만 원을 지급해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30만 포인트 될 때마다 수당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럼 150만 포인트는 30으로 나누면 어떻게 해요? 5번 정도 수당을 받겠죠. 그렇게 해서 후원 수당 30만 원, 이 직급 수당 20만 원 정도 하면 약 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걸 한 달 동안 똑같이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약 90에서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플랜을 가지고 내가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부업으로 하든 지금 처음 시작했든 도전을 해서 되기만 하면 어때요?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트 다니고 어디 가고 그냥 했는데 돈 100만 원 생긴다는 그런 마트 봤어요? 돈만 쓰고 말았잖아요. 그렇지만 애터미 마트로 옮겨서 내가 착실히 제품 쓰고 얘기만 해도 부업으로 100만 원 정도 생길 수 있는 찬스가.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게 끝이 아니라 여기에서 오토 세일즈까지 가는 데는 더 쉽습니다. 이것만 되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완전한 성공자로서 예? 완전한 성공자로서 애터민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승급 프로모션입니다. 자, 세일즈 마스터는 자, 태모임과 스킨케어 시스템 더페임 세트, 그다음에 이브닝 케어 4종 세트를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게 되면 해모임, 스킨케어, 더페임 시스템 이브닝 케어 4종 세트 그리고 현금 100만 원을 또 드립니다. 현금 100만 원 보너스로. 그리고 샤론 로즈 마스터는 현금 200만 원과 해외여행, 직계여행, 3박 4일 2매를 드리고요. 자, 스타 마스터가 되게 되면은 현금 1000만 원과 해외여행 3박 4일
직계가족 여행권 4매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 노열마스터가 되면 현금 5천만 원과 해외여행 10박 11일 직계가족 유럽여행권 4매를 드리는데 이때는 후원활동비로서 월 200만 원까지 또 지급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크라운마스터. 크라운마스터가 되게 되면 현금 3억 원을 이렇게 여행용 가방에다 가득 채워서 쫙 이렇게 열어서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해외여행 10박 11일 직계가족 유럽여행권 4매를 드리고 대용 승용차를 또 한 대 드려요. 약 한 7천만 원 상당의 대용 승용차를 하나 드립니다. 그리고 후원활동비 500만 원까지 또 지급을 해요. 500만 원까지. 크라운마스터가 되게 되면 자 마지막 임페리얼 마스터는 현금 10억 원을 이제 지게차로 떠드리고요. 유럽여행권 10박 11일 후원활동비 1천만 원 대형 승용차 리무진을 드리긴 드리는데 거기다가 운전기사까지 쓸 수 있도록 매월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50평형 오피스텔까지 내가 세울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곳 어디나 그리고 개인 비서까지 쓸 수 있는 또 비용까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현금 프로모션만 딱 계산해 봤더니 13억 6천 3백만 원. 그러면 이 현금 프로모션만 13억 6천 3백만 원인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내가 애터미 사업을 수당은 얼마나 받았겠죠? 많이 받았겠죠. 그 수당 외에 13억 6천 3백만 원을 내가 손에 쥘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저금하는 효과나 마찬가지예요.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그래서 첫 번째 직급, 우리가 세미 세일즈 마스터에서 오토 세일즈 마스터까지 우리가 잘 갈 수만 있다면 임페리얼 마스터까지는 무조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꿈을 꾸시라는 거예요. 오늘 제대로 한번 창업을 하신 거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왜, 자, 애터미는 무너지지 않는 선순환 구조가 있습니다. 자, 진입비, 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제품을 쓸 수밖에요. 임페리얼 마스터가 됐든 처음 시작한 분이든 제품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른 회사들은 이런 제품이 없기 때문에 진입비라든지 월간 유지비로 유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지속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는 선순환 구조. 자, 월 1억씩 받으면서도 애터미 제품을 써요. 왜? 애터미 제품만 한 제품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른 제품을 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애터미 다른 제품보다 애터미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들어오신 분이나 나중에 들어오신 분이나 누구나 다 애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애터미 마트는 튼튼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겠죠. 자, 그래서 애터미는 왜 해야 되나.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일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 일을 들어오는 일을 하지 않으면 평생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평생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애터미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소비자를 잘만 구축해 놓으면 튼튼한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분들이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국에는 지금 낮인데 미국은 밤이잖아요. 유럽은. 그러면 나는 자고 있는데 유럽에서 또 사. 그러니까 우리 잠자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포인트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현금을 뭐 2억이나 3억 이런 데 통장에 넣어놔봤자 잠자는 동안에도 들어오긴 들어오죠. 이자가. 근데 얼마나 들어오겠냐 이거. 1,2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오잖아. 그걸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냐고. 100억, 200억 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잘못되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애터미는 그렇지 않아요. 자, 부자 아빠, 가난 아빠에서 보면은 노동 수입으로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사회적인 요인 문제도 있어요. 노후 문제라든가 일자리 문제, 그다음에 또 라이프 스타일이 변해가지고 내가 지금 장사를 하거나 뭘 해도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 팬데믹 상황.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사람이 할 일이 점점 줄어들어. AI가 다 해버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통만은 그렇지만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이 유통으로서 우리가 이 미래를 준비를 해놔야 돼요. 애터미를 통해서 연금성 소득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이유. 그러면 애터미는 어떻게 하느냐. 예. 사업의 성공 포인트는 싱크 포인트를 보면은
마트 체인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존의 마트 체인지. 그리고 누구에게 소개해도 좋겠다는 생각만 들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치약을 쓰고 내 친구가 이 치약을 쓰면 좋겠다. 그럼 그 친구가 치약을 썼어요. 그럼 그 친구가 피해를 봤어요? 안 봤어요? 아, 너무너무 좋죠. 야, 너 이 치약 어디서 났냐. 고맙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만 들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 투자만 하면 돼요. 돈 가지고 내가 뭐 석박사 따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학력, 경력, 나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어차피 쓰는 생필품이니까 그걸 가지고 얘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마저 안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미 성공한 사람. 그리고 이제 이거는 내가 가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미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딱 붙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 그분들이 하시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 누구나 다 성공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성공자가 많겠죠. 지금 애터미에서 월 200만 원 이상의 오토판매사들 거의 8, 9천 명이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도 되겠네. 그런 확신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 속의 애터미. 자, 침대에서 욕실에서 화장실 식탁 생활에서 침대에서 나와서 침대에서 갈 때까지 모든 제품들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업자, 부업자들이 이제 오류로 가는 요인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상당히 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애터미 비전을 봅니다. 이렇게 사업 설명을 듣고 비전을 봐요. 보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뭐냐면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요. 스스로. 왜? 세미나에 좀 나오시라면 세미나에 안 나와. 세미나로 왜 나와야 되는지 그 이해를 못해.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이 세미나에 나오지 않고서는 애터미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애터미에 대한 컨셉을 모릅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나오라는 거예요. 성공하려면. 근데 그게 안 나와. 그래서 설익은 도전. 자, 세미나를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애터미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면서 내 친구 누구한테 얘만 들어오면은 이 사업 끝나는데 아주 가. 가가지고 얘기하니까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아이고. 그러면서 설익은 도전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 친구가 나한테 거절을 해도 당연히 그럴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또 도전해야 된다 하는 그런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런 아무런 준비. 아, 이제 돈 번다 하니까 됐네. 그러면 또 가. 그러니까는 안 좋은 소리 듣고 오니까 아이고, 이거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지속해야 되는 이유가 왜 애터미 사업이 반복을 해야 되는지 그걸 몰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맨날 먹는 밥 있잖아요. 그리고 어디서 일을 하면 맨 그 일만 하잖아요. 식당에서 접시를 닦고 있는 맨날 그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는 이해를 하면서 아니 맨날 접시 닦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접시 안 닦고 다른 일 하러 가버렸어. 그러면 그 식당 주인이 어떻게 해요? 월급 줄까요? 안 주겠죠. 애터미도 지속해야 되는 이유가 계속 세미나 듣고 제품 쓰는 거 얘기하는 거 이거를 지속을 해야 되는데 지속을 안 하니까 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지루하다고 생각해. 그거를 우리가 일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해야 돈이 되게 돼 있어요. 그것만 이해하면 돼. 그것만. 그리고 시간 사용의 실패. 왜 부업하신 분들 특히 전업하신 분들도 그렇고 특히 부업하신 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으니까 이게 우선이다. 그럼 저녁에 끝나면 어디로 가요? 그쪽으로 가버려. 거기서 회식 있다면 회식으로 가버려. 회식하면 뭐예요? 살만 찌고 뭐예요? 그러니까 일이 끝나면 그 다음에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겠다. 그런 플랜을 잡아놓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저녁 7시 반에 세미나 있으면 거기서 그리 들어와야지. 세미나 안 오고 어디로 따는 데로 가 있어. 그래서 시간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시간 사용. 그렇게 해서 부업자에서 전업자로 점핑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나는 부업이니까 다음에 해도 되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놓고서 애터미 해봤는데 별로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목표와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없어. 목표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전업 부업자들이 많은 비전을 가지고 도전을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좋은 회사 내 손에 쥐어줬는데 누구는 이 회사를 가지고 성공을 해서 수천만 원씩
월 수입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누구는 못 가지고 가고 가신 분들도 계셔요. 이 자체를 이해를 못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레터미 사업의 가치는 3년에서 5년 사이에 평범한 서민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게 이거예요. 우리는 평생 나와서 공부하고 일을 합니다. 그걸 3년에서 5년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쉼없이 하는 거예요. 제 친구가 그래요. 저한테 야 너는 휴일도 없냐, 일요일인데 왜 나가냐, 속도 모르고 자기는 팽팽 놀면서 아야 나 그냥 나는 3년에 이 일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 나는 오너고 프로인데 일요일이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냐 그러면 그래도 놀아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못 알아먹어요. 우리는 이 3년에서 5년 사이에 모든 일을 끝내야 되니까 이렇게 그 30년을 3년으로 압축을 하는 거예요. 압축을 하면 뭐예요? 거의 다 계속해서 내 시간을 열정을 투자하면 나중에 풍선이 터지듯 뻥 터져가지고 수입이 된다는 얘기예요. 돈의 자유가 와요. 돈은 많은데 평생 일하면 뭐예요? 그건 안 되겠죠. 시간의 자유가 와. 수입은 점점 올라가지만 나중에 처음에는 내가 일의 양은 많아요. 다소. 그렇지만 일의 양은 점점 해서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면 일이 하나도 없어. 나가 놀아야 돼. 이제 하고 싶어도 못해. 그렇게 시간과 돈이 자유롭게, 그리고 거기 아래서 좋은 친구들이 나옵니다. 부자 친구들이 나와요. 부자 친구라 해서 맨날 내 생활만 추구해서는 안 되고요. 남을 돌아볼 줄 아는,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부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부자입니다. 우리 애터미 사업을 해서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뭐 200, 300 못 벌어서 이걸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엄청난 나의 균형 잡힌 삶의 꿈을 꾸기 위해서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 데서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1년 후, 3년 후 모두 다 멋진 성공자가 되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애터미의 절대 제품, 절대 가격, 또 절대 시스템의 또 애터미 회사 마케팅 플랜을 쉽고 이해하기 쉽게 또 설명해 주신 이양수 스타마스터님께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가 오늘 한 일들이 이렇게 시스템에 참석한 것이 시간이 지나서 기적과 같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애터미와 함께하는 미래는 또 지금까지와는 다른 미래가 되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사장님들, 또 한 번으로 그치지 마시고 처음 오신 분들, 네, 안내 받으셔서 좀 더 알아보시고 또 애터미에서 함께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스텝 리더님들한테도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 함께 애터미에서 성공하자고 큰 박수 본인들한테 치시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